중계 보수가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계산하는 거 한 문제, 그 다음에 중개보수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에서 두 문제 해마다 출제되고 있다. 계산 문제가 꼭 공인중개사법에도 한 문제는 나옵니다. 특히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는. 자, 154페이지 교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그 중간에 판례가 있는데, 우리 개업공개사는 판례는 상법상 상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법상 상인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당연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개업공개사가 팔아주면 중개보수는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이런 거 안 묻죠. 당연히 그냥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다. 상법상 상인이므로. 1968년도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5페이지 2절 중개보수 청구권 발생, 그 다음에 156페이지 행사, 156페이지 맨 밑에 상실입니다. 중개보수 청구권 효력 소멸. 앞에 부분은 시험에는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중개보수 청구권, 중개보수 청구권의 발생, 그 다음에 행사, 소멸, 소멸이 있는데 발생은 중개계약 시에 발생합니다. 중개계약 시 거래계약 성립을 정지 조건부로 발생합니다. 근데 실제 행사하는 것은 거래계약이 성사되어야 행사할 수 있고, 소멸은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자,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을 구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매도인 파는 사람, 매수인 사는 사람,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우리 집 팔아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는 계약이 중개계약입니다. 그래서 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있다 없다?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서식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유효기간도 있습니다. 네, 거래계약서는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이 거래계약입니다.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교환계약 이런 게 거래계약입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법정서식은 없지만 거래계약서는 5년 동안 보존해야 되죠.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이고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는 없다. 그 현실적으로 저도 거래계약서는 수없이 많이 적어봤지만 중개계약서는 한 번도 못 적어봤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의뢰인들 오면 그냥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잠깐만요, 매물 접수대장 꺼내놓고 전화번호 주세요,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이렇게 하고 거의 끝내죠. 그전 제가 친구 밑에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자분이 왔는데 전화번호 묻고 이름도 물었어요. 웃으면서 이름도 물었더만 왜 이름을 처음 물었냐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그 이름도 못 묻도록 하더라고요, 의뢰인. 저는 왜 이름을 물었냐 하면 제가 소개를 시키는데 나중에 자기들끼리 계약해버리면 소송을 해서 받아내야 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하려면 당사자를 특정할 수, 피고를 특정해야 돼.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어야 소송이 가능해요. 그냥 뭐 어떻게 소송할 거예요. 전화번호 하나만 가지고 소송하려면, 전화번호 가지고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있어서 어디서 전화번호만 가지고 그 사람 주소 알아내지도 못해요. 그래서 중개계약서에 보면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이게 적도록 되어 있어요. 중개계약서 양식에 보면, 표준서식에 주민등록번호는 안 적고 생년월일 적도록 되어 있어요. 그 생년월일 적어놓으면 주소 적어놓고 있으면은 그 동사무소에 가서 소장 작성해가지고 이 법원에서 떼오라고 하던데 주민등록등본 하니까 떼주더라고요. 주민등록등본 떼야 돼요, 소송하려면. 안 그러면 소송 못해. 주민등록번호 다 적어야 된다고, 피고를 적으려면. 그래서 이름도 물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관행은 이름도 못 묻게 한다고, 그냥 전화번호만
묻고 끝낸다고 현실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열심히 소개시켰는데 자기들끼리 몰래 만나서 계약을 해버리면 사실상 중개보수를 받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아무것도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전화번호밖에 모르는데 현실은 그게 중개계약의 현실이에요 지금. 그 미국 같은 데는 다 독점 중개계약을 맺기 때문에 전부 주민등록번호 다 적고 독점을 맺기 때문에 무조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안 주려고 맘먹으면 받기가 쉽지 않아요 중개보수는. 자, 그래서 이 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계약 성립을 정지조건부로 발생하고 실제로는 거래계약이 성립되어야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이 보수, 중개보수 청구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대신 받으라고 채권 양도할 수도 있죠. 채권은 전부명령의 대상도 됩니다. 뭐 전부명령의 대상 이런 건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쉽게 말하면 개업공개사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는 빚쟁이가 있으면 개업공개사 못 받아가게 압류해하고 대신 받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보수 청구권. 여기까지는 시험에는 사실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시험에 만약에 중도금을 매수인이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이 깨지면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이 없다면 받을 수 있고 고의과실이 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전부 다 개업공개사들을 물고 늘어지면 고의과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너 때문에 네가 확인 설명 똑바로 안 해가지고 계약 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중개보수는 안 받을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계약금까지 돌려달라고 하고 이러거든요. 계약금 좀 매도인은 안 주려고 하잖아요. 그 매수인은 너 때문에 잘못됐으니까 계약금 빨리 돌려달라, 안 돌려주면 가만 안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도 며칠 전에 물은 분이 있어요. 가계약금 200만 원 걸었는데 계약 깨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냐 묻던데 받아요 못 받아요. 가계약금은 계약 안 하면 원칙적으로는 못 받아요. 가계약금이라는 말이 민법에는 없죠. 그 정상적인 계약이 성립됐다면 못 받고요. 계약 성립 안 됐다면 물론 받을 수 있는데 그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요. 계약 성립됐는지 여부는 어느 정도 계약 내용이 특정되어 있으면 못 돌려받아요. 뭐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가계약금 현실 현업에서는 가계약금을 많이 주고받거든요. 가계약금을 줄 때는 101호 계약금 중 일부 이런 식으로 그 통장에 찍히도록 계약 내용을 특정하면 그건 계약 성립된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 임대인이나 매도인이 깨려면 100을 상환해야 되죠. 받은 계약금. 그 계약 내용을 특정하는 게 좋고요.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계약이 안 깨져야 되니까. 그럼 막연하게 좋은 물건 잡아달라. 지금 전세 없는데 전세 나오면 달라 잡아달라. 가계약금 뭐 몇백만 원 맡겨놓은 거 이런 거는 계약 내용이 특정 안 돼 있잖아요. 좋은 물건이 뭔지. 그래서 그런 거는 돌려줘야 된다는 판례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못 돌려받아요. 그럼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냐 묻길래 제가 알려줬어요. 개업공개사한테 확인설명 위반으로 민원 제기하겠다. 빨리 해결해달라. 이런 식으로 현업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 개업공개사 골치 아파요. 그럼 개업공개사가 매도인이나 임대인을 설득해야 되겠죠. 내가 더 비싸게 받아줄 테니까 그 더러워서 그냥 돌려줍시다. 그 200 그 이런 식으로 설득하면 개업공개사가 말하면 거의 따를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또 개업공개사가 소문내가지고 사람들 못, 임대인 매도인 못 팔게 만들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직접 의뢰인들끼리 해결하려고 하면 싸움만 하고 못 돌려받아요. 그 개업공개사가 개입돼 있으면 개업공개사한테 좀 해결해달라고 하는 게 훨씬 빨라요 해결이. 자, 그러면 157페이지 중개보수의 범위인데 중개보수의 기준과 한도입니다. 주택과 주택 외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이 주택이냐 주택 외냐 구분은 공부상 용도로 할까요? 아니면 사실상 용도로 할까요? 주택과 주택 외의 분류는 공부상 용도입니다. 공부상 용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우리 세법상은 사실상 용도죠. 근데 여기는 실제 사용 용도인데 우리 여기서는 공부상 용도라고요. 주택이냐 주택 외냐 구분이 공부상 용도다. 즉 건축물 대장상 용도라고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건축물 대장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 외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자, 주택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데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이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 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무령으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무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무령으로 정하는데 주택 외에 보면은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만약에 이걸 사실상 용도로 볼 것 같으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이니까 굳이 따로 이렇게 요율을 정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주택하고 비슷하게 이제 부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따로 분류하고 있는데 매매인 경우는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는 매매든 임대차든 매매, 교환, 임대차 전부 다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 당사자 협의라는 이 말도 굉장히 개업공개사의 공신력을 실추시킵니다. 사실은 그냥 0.9 우리 백화점 옷도 다 정가제잖아요. 물건도 백화점 물건 다 정가제인데 우리 중개보수는 정가제가 아니에요. 깎아라는 이야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이게 무조건 0.9 받는 게 아니라 0.9 범위 내에서 협의니까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는 규정 없어요. 더 높게는 협의가 안 돼. 무조건 0.9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관행이 서울 같은 데서 10억짜리 아파트 원래 9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현실은 4,500만 원 주고 있어요. 언제 협의했냐 하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하면은 그냥 깎아줄 수밖에 없어요. 보통 협의하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개업공개사가. 그렇다고 개업공개사가 먼저 협의하자 하면 그럼 깎아도 되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요. 개업공개사를 무시하는 거죠. 이게 협의를 하라는 말은 그냥 뭐 경기도 조례에서 그래서 0.5, 0.4 이렇게 정했다가 역풍을 맞아가 다시 조례 개정했어요. 재개정했어요. 협의라는 말을 뺐다가. 예, 계약서에 명시하면 되죠. 되는데 그 현실적으로는 확인 설명서에 찍혀 나와요. 중개보수 산출 내역이. 그러니까 아무 말하면 하면 그냥 법정 최고 한도가 찍혀 나와요. 그럼 의뢰인이 그 찍혀 나와도 나중에 협의한 적 있냐? 그냥 산출 내역만 적어 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산출 내역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받는다라고 합의한 건 아니거든요. 그게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산출 내역이지 내가 언제 이게 준다고 했냐? 협의한 적 있냐? 이렇게 나오면 다 받기 쉽지 않아요. 의뢰인들도 전부 다 공인중개사 이게 차라리 모르는 사람은 잘 줘요. 근데 이게 공인중개사법 한번 수업 거의 들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10명 중에 1명 이상은 다 들은 걸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거의 다 들었더라고요. 이때까지 29번 동안 시험 30만 명씩 서류 접수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지금 얼마 우리나라 거의 3천만 명 거의 중에서 거의 다 시험 한 번씩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분들이 더 무서워. 한번 수업 들었던 분들이 더 안 준다고. 차라리 아예 모르는 분들은 모르고 줄 수도 있어요. 그 찍혀 있으니까 확인 설명서에 줘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주택과 주택 외가 다릅니다. 그게 지금 157페이지, 158페이지까지 있는데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뭘 말하냐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157페이지 맨 밑에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을 갖춘 경우를 갖춰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물론 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 시설을 갖춘 경우도 포함한다. 대부분은 수세식 화장실하고 목욕 시설 같이 돼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거 빼고 85제곱미터라 이하라 하더라도 비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85 초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상가, 토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거는 전부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죠. 자, 그 다음에 158페이지 동그라미 3번 위에서 네 번째 줄에 개업공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사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 상한 요율 및
중개보수 실비 요일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 이를 초과해서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명시해야 되며 이를 초과해서 받아서는 아니 된다. 주택인 경우는 시도조례에 보통 0.4, 0.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상가보다는 더 요율이 낮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업에 우리 중개사무소에게 보수요율표 이렇게 해가지고 게시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보면 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인 경우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요율을 게시해놨어요. 뭐 예를 들면 2억 미만인 경우는 0.5% 매매인 경우, 2억 이상이면 0.4 이렇게 게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외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 외 해가지고 가로 퍼센트 간호 안에 자기가 적어놓도록 되어 있어요. 적어놓는데 또 이것도 0.9보다 초과해서 적어놓을 수는 없고 0.9 범위 내에서만 써놓고 싶은 거 하면 되는데 현업에서는 전부 0.9로 적어놨거나 뭔지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적어놓고 게시해놓은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중개업소 가보면 0.8, 0.7 이런 거 적어놓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왜냐하면 이 친목회가 그 개업공개사들이 친목회라는 걸 결성해가지고 있어요. 그 지역별로 한 100명 정도. 거기에서 친목회 회칙 위반하면 왕따 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아무도 혼자서 0.8 해가지고 나는 0.8만 받겠다 하면 손님 다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친목회에서 친목회 회칙도 지금 저도 친목회 그거 하니까 저한테는 저 인간은 저 유출할 수 있다 해가지고 아예 보여주지도 말라고 저는 친목회 가입해도 못 봤어요. 말로만 하고 아예 문서를 안 준 거예요. 문서 주면 그 증거가 되니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보여주지도 않더라고. 말로만 하더라고. 회의할 때 저 없을 때만 말한다더라고. 저 가면 안 하고 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왕따시키는 게 심해요. 지금 현업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래서 뭐 자기들끼리 예를 들면 일요일 문 열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다고 친목회 회칙에 심지어. 왜냐면 하나만 문 열고 있으면 또 일요일 손님 일요일 더 많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또 다른 사람도 못 쉬고 다 문 열 수밖에 없잖아요.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런 것도 다 정해놨어요. 일요일 날 문 열면 안 된다. 퇴근 시간도 아마 정해져 있는 회칙도 있는 것 같더라고. 몇 시까지 너무 늦게까지 뭐 밤 11시까지 있고 이러면은 24시간 영업하고 이러면 또 거기 사람들이 소문나면 갈 수도 있잖아요. 별의별 회칙이 다 있어요. 침묵 회칙이. 그 뭐 벌금 낸다 침묵 회칙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싸웠어. 네가 판사냐. 벌금은 판사만 선고하지 회장이 무슨 벌금을 하냐. 뭐 참석 안 하면 벌금 얼마 내야 된다 이런 거 돼 있어가지고 그 싸웠다고 저 회장하고 싸운 사람은 또 뭐 이거 한 달 동안 못 본다. 이 정보망 볼 수 없다 이런 것도 제재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정보망 사용을 못한다. 친목회 회원들만 정보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 현업에 개업하려면 친목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걸 인수할 수밖에 없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대신에 권리금이 더 비싸죠. 비회원업소보다는 훨씬 더 현실은. 자, 어쨌든 주택 외의 경우에는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여기 써넣도록 돼 있다. 주택은 그런 게 없고요. 시도조례니까 더 싸니까. 주택 외인 경우 이렇게 한 이유가 국토부에서는 옆에서 0.8이라고 적으면 나는 또 0.7 또 0.6 이렇게 자율 경쟁을 하다 보면 결국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중개보수가 인하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했답니다. 주택 외의 경우에는 주택은 시도조례로 0.4 0.5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고요. 이 자율 경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지금 공인중개사 학원이 1985년도 1회 때 15만 원 했어요. 학원 수강료 한 달에. 근데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별 차이가 없거든요. 다른 물가는 집값 같은 건 10배 넘게 올랐거든요. 이 자율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 중개보수 주택 외의 경우 상가 같은 경우 0.9, 0.8 자기가 받고 싶은 금을 게시하라고요. 주택은 그냥 시도조례가 정하고 있는 요율을 게시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을 봤고요. 그 다음에 만일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한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된다. 우리 암기 프린트 4번에 분사무소와 관련되는 것 맨 밑에 암기 프린트 4번 맨 밑에 별표에 있습니다. 본사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있고 분사무소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있고
아파트가 경기도 시흥시에 만약에 있는 아파트를 여기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분사무소가 중개행위를 했다. 이런 경우 어느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느냐 이 말이에요. 중개행위를 한 사무소 기준이라고요? 그럼 답은 인천광역시 조례가 되겠죠? 분사무소가 인천에 있기 때문에 만약 부추된 사무소에서 중개했다면 서울시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겠죠. 중개행위를 한 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동일. 오늘 문제에도 있습니다. 중개보수 계산하는 것.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민법에서 점유 개정이라고 하죠. 점유 개정.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팔았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대로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이거 민법 시험에도 나오고 우리 중개실무의 대항력을 언제 취득하는가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이게 그러면 소유자로 전입신고한 날짜가 아니라 임차인으로 된 날, 임차인으로 되고 난 날, 다음 날 대항력을 취득해요. 전입신고라고 해서 무조건 전입신고가 아니라 임대차 관계를 매개로 전입신고를 되었다는 걸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대항력이 생긴다. 앞에 전입신고는 주인으로서 전입신고잖아요. 점유 개정 민법에서는 점유를 개정했다. 다시 고쳐서 정한다. 이 말이죠. 점유 개정이라는 말이. 자,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동일 세 번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경우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임대차에 대한 보수는 못 받는다고요. 두 번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현업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개업공개사들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작업을 하더라고. 저도 해봤는데 제가 팔고 제발 3개월만 더 살게 해달라 하니까 해놓고는 나중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아파트 입주해야 되는데 딱 팔리는 시점하고 이게 아파트 입주하는 게 3개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어디 가 있을 때도 그래서 월세 달라는 대로 주겠다. 뭐 전세 달라면 주겠다.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니까 그렇게 하라 해놓고 나중에 안 된다 하더라고. 자기 아들이 들어와 살아야 돼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 중도금까지 다 줬는데 그 계약 깰 수도 없고 그거 가지고 싸워봐야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저는 석 달 동안 그 이삿짐 센터에다가 짐 맡겨놓고 어디 모텔방에 전전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 왜냐면 저한테 수업 들었던 학생이 중개했는데 작업을 했더라고. 저 인간 싸게 팔았다고 하면 불만이 있어가지고 다 부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다른 세입자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 알려줬나 보더라고요. 왜냐면 중개보수 또 임대차에 대한 거 받으려고 다른 사람 세입자 넣으면 또 임대차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못 사는 적이 있어요. 저도 동일 세 번 들어가야 됩니다. 동일한 중개 대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 조금 나중에 문제 오늘 문제에도 이거 계산하는 거 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동그라미 6번 중개대상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전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적용한다. 암기 프린트 56번에 2번에 있습니다. 56번에 2번 암기 프린트 56번에 2번 주택 상가 이렇게 방 딸린 그 가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주택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상가 면적이 50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다면 2분의 1이 딱 절반이죠. 절반만 주택이라도 2분의 1 초과가 아니라 2분의 1 이상입니다. 2분의 1 이상이 주택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적용한다. 2분의 1 초과가 아니다. 암기 프린트 56번에 보면 2분의 1이 10번 나와 있죠.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숫자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한도액 초과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약속을 했으면 1000만 원 다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 900만 원만 무효입니다.
무효임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지급하였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수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159페이지 동그라미 1번 매매인 경우는 매매대금인데 분양권인 경우 분양권은 분양권에 대해서는 법에는 없습니다. 분양권은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분양권인 경우에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다. 분양가가 가령 5억이다 하면 분양가를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계약금이 5억인데 계약금이 5천만 원이 들어갔다. 그 다음에 1차 중도금이 또 5천만 원 들어갔다. 그 다음에 2차 중도금 5천만 원 들어간 상태에서 피가 프리미엄이 5천만 원 붙었다. 이러면 현재까지 얼마 실제 얼마 주고 거래하는 거예요. 이거 2억 주고 거래하는 거잖아요. 계약금 5천만 원 들어간 상태에서 1차 2차 중도금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거래한다면 피가 프리미엄이 5천만 원 붙었으면 5천만 원도 주는 거니까 2억 주고 거래하는 거죠. 그 실제 주고 받는 돈에다가 요율을 곱하는 거라고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업에서는 전부 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시험에 나오면 현재까지 들어간 돈에다가 요율을 곱하는 거다. 세법 선생님 이야기하죠. 동탄에 분양권 샀다고 저한테 묻더라고. 중개보수 얼마 주면 되냐. 이거 너무 많이 달라는데 몇백만 원 달라는데 이렇게 진짜 줘야 되냐 묻는데 물으면 또 묻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가르쳐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프리미엄하고 프리미엄 얼마 뭐 3천만 원인가 줬다고 하죠. 예, 그 중고하고 계약금 중도금 그럼 중도금 들어간 거 은행 대출 들어간 것도 들어갔다고 해야 되냐. 들어갔잖아요. 은행 대출도 뭐든 들어간 건 들어간 거잖아요. 대출까지 다 포함하면 그럼 중개보수 훨씬 더 낮아지겠죠. 지금까지 들어간 돈만 가지고 하면. 예, 그래서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다. 이게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기 쉽지 않은 게 몰라도 다 여기저기 한 다리만 끌려면 그치면 다 물어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저기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골치 아파. 요즘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쳐봐도 다 나오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가. 그래서 현재까지 들어간 돈에 대해서 곱하기 요율을 하는 거다. 분양권은. 자, 그 다음에 2번 교환인 경우 동그라미 2번 교환은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교환은. 교환. 그래서 2억짜리 상가와 2억짜리 상가와 3억짜리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는 거래 금액이 큰 거다. 중개보수가 큰 거는 상가는 0.9니까 298, 180만원. 이게 시도조례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0.4예요. 2억 이상은. 0.4면 3, 40이 120만원 밖에 안 한다고요. 그럼 중개보수가 큰 거는 상가지만 거래 금액이 크니까 120만원씩을 각각 받는다 이 말이죠. 중개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각각 받는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월세가 있는 경우입니다.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 500에 월세 45만원 곱하기 100을 합니다. 월세 곱하기. 그러면 5천만원이 나오고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곱하기 요율을 하면 됩니다. 현업에 있는 분들이 질문 많이 하던데 이거는 주택만 해당되고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해당사항 없죠 이러던데 똑같아요. 오피스텔이나 상가도 다 곱하기 70 한다고 5천만원 미만 나오면 단 요율이 차이가 나는 거죠. 주택은 시도조례가 정한 요율, 상가라면 0.9까지 받을 수 있겠죠. 요율만 차이가 나고 이 곱하기 70 하는 건 똑같다고 주택이든 상가든 5천만원 미만이 나오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뭐라고요? 미만. 아까는 2분의 1 이상이었는데 여기는 5천만 원 미만. 미만이면 5천만 원 제외되죠? 5천만 원이면 그대로 곱하기 100이에요. 100.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그래서 이런 것도 개업공개사들이 작업을 해요. 저도 중개사무소에 가서 500에 월세가 40만 원이에요. 그럼 곱하기 100을 하면 4,500밖에 안 되죠? 4,500밖에 안 되니까 이건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70. 47은 28, 2800만원 더하기 500하면 3300만원에다가 요율을 곱합니다. 그 만약에 개업공개사인데 이 월세 45만원 달라고 그래. 보증금 50에, 500에. 그러면 제가 5만원만 쪼깎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묻지도 않고 절대 안 됩니다. 막 개업공개사 펄펄 뛰더라고. 이게 의뢰인이 이거 50만 원 한다는 거 겨우 깎아가지고 45만 원 해놨는데 이제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면 5만 원 깎아줄 수도 있어요. 주인한테 이야기하면. 근데 5만 원 깎아버리면 중개보수가 10만 원 넘게 깎이는 거예요. 이게 곱하기 70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거는 거의 세입자들이 오히려 더 불리할 수 있어요. 이런 건 안 깎아주니까 절대로 개업공개사가 예, 깎아주면 곱하기 70이 되잖아요. 그럼 중개보수가 이게 3,300하고 5,000하고 이게 곱하기 해버리면 거의 한 10만 원 차이 난다고 요율을 곱하면 0.9 곱해보세요. 한 10만 원 차이 나죠. 상가라면 예를 들어서 자 결론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중개보수는 쌍방 각각 받습니다. 그 다음에 5번 6번은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도 아니다. 따라서 권리금은 많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상관없다. 공인중개사법 규율 대상이 아니다. 근데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은 중개보수 계산할 때 포함시킨다고 했죠. 마피 마이너스 피 현업에서는 마피라고 하더라고. 마이너스 피 마피가 붙으면 1억 5천 주는데 마피 5천이면 마이너스 시키니까 실제로는 1억 주고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억에다 곱하기 요율하면 되겠죠. 마피가 5천 붙었으면 마이너스 피가 붙었으면 지금 마이너스 피 붙은 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 경기도 이런 데는 보니까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지금 심해요. 자 그래서 중개보수 계산하는 걸 봤고요. 중개보수 지급시기 6번 중개보수 지불시기는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옛날에는 계약 성립되면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잔금 치러야 받을 수 있다고요. 원칙 물론 계약서 쓸 때 다 받아도 됩니다. 주면 약정을 하면. 근데 현실적으로 거의 다 잔금 치러야 받고 있는 게 현실이죠. 자, 그 다음에 실비입니다. 실비. 우리 교과서 405페이지에 보면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실비가 나옵니다. 405페이지에 보면 405페이지에 보면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실비가 나오고 우리 암기 프린트는 52번에 15, 16, 17, 18, 19가 있습니다. 자, 실비를 그래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비. 실비는 실제 들어간 돈이 실비죠. 저도 실비 받아 봤어요. 제가 서울에 손님, 안산에 있는 손님 두 분하고 저하고 세 명 KTX 타고 부산역에 가서 계약서 쓰고 바로 올라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명 왔다 갔다 하니까 50만 원 넘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차비만. 그 저보고 끊으라 하더라고, 휴대폰 가지고 돈은 줄 테니까. 안 줄지도 모르는데 일단 끊었어요. 근데 주더라고. 그 예약할 줄 모른다더라고. 제가 휴대폰으로 하면 되는데 하니까 휴대폰으로 다 가능하죠. 어플 다운받아가지고 가능하잖아요. 코레일톡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 실비 받아도 돼요. 차비 실비는. 자 그럼 실비는 첫 번째 실비는 계약 성립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죠. 계약 성립 안 돼도 받을 수 있어요. 실제 들어간 돈이니까.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가 있었고 오늘 했던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실비 405페이지 우리 교과서는 405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실비가 있습니다. 실제 들어가는 돈을 실제 들어간 돈을 실비라고 한다. 실제 들어가는 비용 그 차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이런 거 누구한테 받을 수 있어요? 매도, 임대 그 밖에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한테 받아요. 근데 현업에서는 주로 수도권에서는 법무사들이 대줍니다. 근데 그 외의 지역에서는 개업공개사가 내더라고요. 그럼 그 외의 지역에서는 법무사들은 그냥 개업공개사 친목회에다 돈을 내고 수도권에서는 직접 개인들한테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를 줘요. 거기 통장에 돈 넣어가지고 그거 쓰라고 한 2만 원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딱
또 다 썼다고 하면 더 충전해주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쓸 수 있는 걸 줘요. 그 패스워드 아이디를 준다고요. 그거 가지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떼라고 열람하는데 뭐 700원인가 이렇게밖에 안 하잖아요. 700원 발급받으면 800원 그 등기소에 가서 떼면 기계로 떼면 1000원 사람한테 떼면 1200원이 다 달라요. 금액이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그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얼마인지 어쨌든 그런 이전을 애인한테 받는다고 이론적으로는 매도인한테 왜 매도인한테 받아요? 그 민법 판례에 보면 매도인은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는 게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대금이 10억인데 거기에 비해서 아주 소액인 10만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도 매수인은 그 가압류를 말소하기 전에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해서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럼 매도인이 이거 깨끗하다 등기부에 아무것도 없다 그걸 스스로 떼가지고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매도인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매도인한테 안 받으니까 이게 좀 헷갈리죠. 현실적으로 매도인한테 1000원 이런 거 달라고 하면 나중에 중개보수 줄 때 너 그렇게 치사하게 했지 중개보수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오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현실적으로는 개업공개사가 내거나 아니면 법무사들이 내주고 있어요. 이전 의뢰인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제도와 관련된 건 누가 부담한다고 했어요? 취득의뢰인이 부담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와 관련된 실비 우리 교과서 405페이지 암기 프린트는 52번에 17번에 있습니다. 17, 18, 19 한도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한도액이 30만원이네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권리관계 등에 확인해 소요되는 비용 한도액이 없습니다. 원거리 교통비 멀리 가는 교통비나 원거리 출장비 받을 수 있습니다. 멀리 가는 출장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거리의 교통비 못 받습니다. 등기 사항 증명서 발급 비용도 못 받습니다. 왜 못 받냐 하면은 우리 교과서 그 405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가 50만원이죠? 없어요. 405페이지 맨 위에 있죠.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이런 걸 받기 때문에 따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하는데 뭐 800원 700원 이런 걸 못 받는다고요. 우리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상담 보수 받는다는 말 없죠. 상담 권리분석하는 거 이 50만원 꽤 큰 거라고요. 예를 들면 변호사 상담해도 사무장 하면 만원 이렇게 받나 보더라고. 변호사 상담 1시간 한 50만원이면 1시간 넘게 상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매수신청 내리는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를 50만원이나 받기 때문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비용은 실비로 따로 못 받는다고요. 자, 그래서 중개 보수 두 문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163페이지 지도감독인데 이 지도감독은 단순히 이제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험에 두 문제는 최소한 출제됩니다. 163페이지 감독기관입니다. 감독기관 개업공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감독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고요.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지도감독관청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감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은 지도감독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실장님 확인설명서 보존하고 있는 거 가져와 보세요 이런 말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실장 즉 소속관계사나 보조원은 확인설명서 보존 의무가 없죠. 그 다음에 무등록업자도 지도감독 대상이 됩니다. 무자격자가 간판 달고 문 열고 중개업하고 있으면 들어가서 사무소 폐쇄명령 간판 철거명령 내릴 수 있어요. 무등록업자는 지도감독 대상인데
소속 공개사나 보조원은 지도 감독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장관, 시도지사 등록 관청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장관, 시도지사 등록 관청이 아닌 이를테면 수원시장, 고양시장, 성남시장, 안양시장, 청주시장, 전주시장, 포항시장, 창원시장은 지도감독관청 아닙니다. 왜? 구청장이 지도감독관청이라고 등록관청이라고 했잖아요. 시도이사도 아니고 등록관청도 아니죠. 조금 전에 이름 불렀던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2번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감독상 명령할 수 있는 요건이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2번 이 법 위반 행위 확인,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잘못이 있든 없든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특별한 위법 행위가 없으면 이제 영원히 조사를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저도 한 번도 이게 공무원 와서 조사하는 걸 당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민원이 제기되면 조사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뢰인이라면, 개업공개사라면 또 기분 나쁘겠지만 의뢰인이라면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개업공개사한테 저도 한번 해봤어요. 아는 사람이 월세 그 보증금도 거의 보증금이 한 100만 원인가 100만 원 정도 되나 보더라고. 학생인데 학생이었어요. 100만 원 정도 내고 들어갔는데 개미가 싫어한대. 그것도 학생이 여학생이에요. 개미를 엄청나게 싫어해서 개미 없는데 해달라 했는데 그 방에서 개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한 열흘 살다가 도저히 뭐 못 살겠다고 짐 싸가지고 나왔어요. 그 보증금 돌려달라 하니까 월세 한 달 거는 뭐 감수하겠다더라고. 그 세입자가 자기가 며칠 살았으니까. 근데 100만 원 달라 하니까 주인이 안 주겠다. 뭐 이거 3개 계약 3 보통 이 무보증 월세는 3개월 계약하거든요. 3개월 떼고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하고 하면 그 해결 못 해요. 그래서 제가 개업공개사에 전화해 가지고 그 구청 서울이거든요. 동작구청 지정민원과에 민원 제기할 예정입니다. 빨리 해결 안 하면 이렇게 전화했더만 바로 통장 번호하고 문자 그 다 문자로 보내서 통장 입금 여기 안 시키면 문자로만 그냥 보내도 그 협박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거니까 해결하지 않을 경우 민원 제기하겠다는 거 그게 뭐 협박이잖아요. 협박은 안 하면 뭐 돈 뜯어내고 이렇게 협박인데 협박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해결해 주더라. 혹시 뭐 이 좀 이 업계에 종사하십니까 묻더라고. 그래. 아니 그런 거 뭐 대답 안 하고 그냥 그 말만 했더니만 바로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 주인한테 개업공개사한테 주인 개업공개사가 주인한테 말하면 주인들이 건물주들이 웬만하면 말 들어요. 왜냐면 그 다가오고 이런 거는 개업공개사하고 사이 안 좋으면 나중에 그 통매매 이런 거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말 잘 듣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민원 제기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민원 제기하면은 개업공개사한테 연락이 와요. 그 시군구에서 연락 와가지고 빨리 해결해라 민원. 해결 안 하면 나가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해요. 거기서도. 그럼 해결 안 하면 진짜 나와서 조사해요. 법대로 하라 이렇게 하면 나와서 조사한다고. 나와서 조사하면 최소한 업무정지 또는 가태료 무조건 받아요. 공무원들도 나오면 무조건 업무정지나 가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또 민원인이 가만 안 있거든. 청와대 민원 넣겠다. 너 공무원 돈 받아먹고 봐준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물고 늘어지니까 일단 무조건 가태료나 업무정지를 하면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청구하세요. 알려줘요. 그래야 민원 제기돼가지고 다시 행정심판 청구되거나 소송을 해가지고 뭐 봐주라고 하면 공무원들도 자기 책임이 아니잖아요. 공무원들도 책임 안 지려고 무조건 업무정지나 가태료를 부과한다고 민원 제기되면. 그래서 손님들이 그런 식으로 뭐 민원 제기하겠다 하면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웬만하면 합의하고. 의뢰인들은 자기가 손해보면 가만 안 있죠. 어떻게든지 물고 늘어지려고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자기가 손해봤다 생각하면. 자, 그래서 이제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조사를 안 나가고 특별한 이런 잘못이 있는 경우만 조사하러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4페이지 감독 내용을 보면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하거나 할 수 있다고요. 그 가로 안에 무등록업자를 포함한다고 돼 있잖아요. 등록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무소에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소속 공개사 중개보조원은 지도감독 대상이 아니다. 4번 출입검사 시 서류 교부입니다.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신분증하고 조사검사증명서 둘 다 내보여야 합니다. 시험에 공무원 신분증만 제시하면 족하다 X입니다. 둘 다 내보여야 됩니다. 조사검사증명서와 공무원 신분증을. 위반 시 제재입니다.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5번에 동그라미 1번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55번에 10번, 11, 12, 13에 있네요. 10번에 보니까 거짓보고 이게 거짓보고가 감독상 명령 위반이에요. 감독상 명령을 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료 제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보고하라고 하는데 엉뚱한 자료를 보고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이러면 감독상 명령 위반이라고요. 거짓 보고하고 감독상 명령 위반 같은 의미라고요.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와 협회가 거짓 보고 즉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번, 11번, 55번에 그 다음에 12번에 개업공개사가 거짓 보고 즉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 13번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가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암기 프린트 55번, 10번, 11, 12, 13 비슷비슷하잖아요. 똑같은 내용이면서 처벌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6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